네, 변호사님, 지금 딱이 정도가 접목하기에 알맞은 크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본격적인 접목 작업에 앞서서 몇 가지 준비사항이 있는데요. 접목은 가능한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선선한 장소에서 해주셔야 합니다. 접목을 해서 활착을 하기까지는 물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접목을 하기 전에 충분히 물을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접목 당일 모종위에 물을 주게 되면 잎에 물방울이 맺혀서 접목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하루 전에 물을 주어야 하고요. 접목 후에는 뿌리 쪽에만 물을 담가 주셔야 합니다. 네. 네, 그럼 접목할 때 필요한 자재도 알려주시죠. 고추 접목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접목용 면도날, 접목용 집게 또는 핀, 그리고 소독용 도구, 라벨, 필기구 등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의 전염을 막기 위해서 접목 도구는 수시로 소독하거나 교체하셔야 합니다. 네. 연구사님, 그럼 이 접목하는 위치를 정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고추 접목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 트레이에서 뽑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플러그 트레이에다 그대로 두고 접목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보통 이용되고 있습니다. 방법에 따라서 육묘 기간과 접목 위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추 대목을 플러그 트레이에서 뽑아서 접목하는 경우에는 대목을 쉽게 뽑기 위해서 셀 내에 뿌리 돌림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뽑지 않고 하는 경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육묘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목을 뽑아서 접목하는 경우에는 본엽이 한 6매에서 7매, 플러그 트레이 상에서 그대로 접목하는 경우에는 본엽이 한 4매에서 5매 정도 전개됐을 때 접목을 하게 됩니다. 네. 접목 위치는 트레이 상에서 뽑아서 접목하는 경우에는 대목의 제1 본엽 바로 위에서, 그리고 대목을 뽑지 않고 플러그 트레이 상에서 하는 경우에는 대목의 떡잎과 첫 번째 본엽 사이에서 접목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잠깐 알아본 바로는 이 접목 방법이 다양하다고 들었거든요. 이 고추 접목은 어떤가요? 네, 고추 접목도 활접, 핀접, 합접 등 방법이 다양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합접 방법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활접은 대목을 떡잎이 한 1, 2cm 높이에서 수평으로 자른 다음에 줄기의 중앙 부분에 5mm 정도 깊이로 칼집을 내서 짜개고, 여기에 다시 쐐기 모양으로 다듬은 접수를 끼워 넣어서 접목용 집게로 고정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핀접은 대목을 떡잎이 1, 2cm 높이에서 수평으로 절단하고, 절단면에서 세라믹 핀을 길이의 2분의 1 정도 꽂은 뒤에 마찬가지로 수평으로 절단한 접수를 세라믹 핀의 나머지 부분에 꽂아서 밀착시키는 방법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합접은 어떤가요? 네, 합접은 대목을 떡잎이 1, 2cm 높이에서 아래로 한 30도씩 각도로 비스듬히 자르고, 같은 위치, 같은 각도로 자른 접수를 접합시킨 뒤에 접합면을 접목용 집게로 고정하는 방법입니다. 네. 접목 방법별로 활착률은 90% 이상으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만, 접목 소요 시간이 활접의 경우에는 핀접과 합접에 비해서 2배 정도 소요가 되게 되고요. 핀접에 사용되는 세라믹 핀은 가격이 좀 비싸서 접목 집게보다 비싸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합접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